예, 농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원래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8월 18일부터는 신고 안 하면은 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걸 홍보를 하지 않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데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빨리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드디어 49년 만에 농지연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성군하고 군위군하고 영천시 등 가까운 데 있는 거의 뭐, 이 지자체는 다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아직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농지연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이 생긴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님들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당장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니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직접 검색해보고 정리해보고요. 시청자님들께 필요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해보니까 삼척시하고 동대문구하고 홍성군 등에서 농지법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시청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네이버 검색창에서 홍성군을 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홍성군청 홈페이지 바로 거기 나오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근데 코로나 시대를 가지고 홍성군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코로나 상황 바로가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홍성군 홈페이지가 나오죠. 홍성군 홈페이지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성군 홈페이지가 뜨는데 요 가운데 힘찬 도장 희망 홍성 여기 보면은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다 농지연부를 치고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밑으로 군정 소식 30개, 그다음 직원 검색 4개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게시판이 나오는데 요 게시판에는 총 41개의 요게 농지연부에 대한 그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위에 거 보면은 2022년 1월 20일 날 올린 건데 홍성군 농지연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 대장이라고 있죠. 요 새 창 여기를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는 보도 자료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농지연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언제부터? 2022년 4월 15일부터. 자, 현행은 농업인 기준, 그러니까 세대별로 농가 기준으로 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되는 건 농지, 필지, 지변별로 작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농가가 만약에 다섯 필지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농지연부 하나에다가 다섯 필지를 기재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되는 것은 농지 원부 한 개가 아니라 농지연부가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각 필지마다 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는 농지연부가 앞으로는 필지별, 지번별로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포인트는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그러니까 벼, 사과, 뭐 이런 것이 주재배작물이 삭제가 되고 그리고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한 이력이 있느냐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한 이력이 있느냐 등을 농지 행정 정보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섯 개 중에 두 번째는요. 농지연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게 된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언제부터? 2022년 4월 15일부터. 현행은 농업인 세대에 농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만 농지연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보다 적은 것은 텃밭 개념으로 해가지고 농지연부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농업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한 평이라도 농지는 따로 농지연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한 집에 천평 아니 천제곱미터 300평이 안 되면 농지연부를 안 만들어 줬지만
앞으로는 필지별로 다 만드는데 그 필지가 한 필지가 한 평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농기업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작성 기준 농기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기, 모든 농기를 대상으로 작성돼가지고 모든 농기의 현황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지가 제일 작은 게 얼마짜리가 있겠어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 평짜리 농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 분할을 안 해준다는 거죠. 군청에 가서 들고 가서 분할하려고 가면 분할 안 해줍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60제곱미터와 40제곱미터로 이 분할을 하려고 하면은 작은 게 40제곱미터 안 되잖아요. 큰 건 60제곱미터인데 큰 게 60제곱미터고 작은 거는 40제곱미터니까 작은 게 60제곱미터 안 되니까 주거지역에서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0제곱미터라 그런데 한쪽에는 200제곱미터, 한쪽은 100제곱미터로 분할을 한다면 주거지역과 기타지역에서는 분할이 되지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는 분할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땅이 400제곱미터라 그런데 2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로 분할을 한다면 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는 다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서는 분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역과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 분할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분할을 제한입니다. 그리고 또 농지법에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농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게 있죠. 농지하고 대지는 다르죠. 아까 이야기는 대지의 경우고 이건 농지의 분할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농지법 제22조이죠. 농업 생산 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요. 그 뭐냐? 농업 생산 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 이건 절대 농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배수로를 넣고 길을 닦고 해 가지고 경지 정리 한 걸 가지고 농업 생산 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규모 농장을 권장하기 위해 가지고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농아 농지를 분할을 금지하게 되어 놨어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분할을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6000제곱미터를 분할하는데 한쪽은 뭐 한 4200제곱미터 한쪽은 180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면 작은 쪽이 200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다. 그 2항에 보면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3호에 보면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발지원구역 내에 농지 분할을 제한하거나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분할 제약에 대한 요 규정이 각각 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특수한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농기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합니다. 언제부터? 2022년 4월 15일부터. 자, 현행은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이 농기업무를 관리했는데 개선되는 것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구에 사는데 땅이 여기 뭐 의성에 있으면은 대구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농업인 주소지에서. 그런데 지금은 의성에 있으면 의성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농기업무는 기존에 있던 농기업무는 이거를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민원인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사본을 편찰해가지고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그러니까 내가 땅은 의성이 있더라도 내가 주소가 군위로 되어 있다면 군위에서 이 10년 동안 봉안해가지고 민원인이 요청할 때 열람하도록 출력 제공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지의 공적 장부로서 공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언제부터? 2022년 8월 18일부터. 자, 현행은 농지원부라고 부르던 것을 개선은 농지대장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왜?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의 공적 장부 성격을 반영해가지고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농업인들이 이걸 모르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뭐냐? 농지 임대차 등 이용 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를 하게 된다. 언제부터? 2022년 8월 18일부터. 8월 18일 이후에는 이용 현황이 바뀌면은, 변경이 되면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현행은 행정청이, 그러니까 군청이 업무를 이관한 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농지 임대차 등을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 어떨 때?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만약에 내가 멀쩡한 땅에다 축사를 짓으면 짓고 나서 60일 이내에 축사를 짓다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사를 뜯으면은 뜯고 나서 60일 이내에 축사를 떨어가지고 다시 밭으로 원상복구했다는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그러니까 지금은 면사무소에서 담당하니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사나 곤충사육사나 고정식온실이나 버섯재배사나 농막, 농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막 등등등등. 그 농막을 지으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농막을 뜯으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지법을 개정해가지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는 그런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농가 세대 중심에서 필지 중심으로 전환해가지고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되겠죠. 농지대장에는요, 농가주 본인, 그리고 소유자,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그런 농지만 농지대장에 등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이후에는요, 본인 소유 농지와 임차 농지 외에는 필지별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그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신청하는 기간을 뒀는데요. 거기 언제까지냐면 2022년 2월 28일까지만 농지원부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받고요. 농지원부 발급은요, 2022년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0년 동안 발급해준다 했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전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걸 지나면은 10년 동안 앞으로 농지원부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8일 동안, 2022년 4월 7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8일간은 농지원부 발급이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농지대장은요, 2022년 4월 15일부터 발급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농업인 증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해놓은 요 확인서를 농업인 증명서로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